근데 여기 스페이스마마 예쁘다고. 여기는 레인맨은 한 사람들 중에 제일 짜증난 스테이지일 수도 있어요. 일단 사진의 도시, 사진의 도시 보스인 스페이스마마 광장을 보고요. 자, 왼쪽으로 가면 보너스가 있어요. 올라갈 때가 더 힘들어. 이렇게 내려가시면 자 이제 원래 길로 가는 거예요. 하나 자 이제 일로 내려가시면 자, 이 볼펜으로 점프를 해서 내려가시면 요 밑에는 뚫리면 죽어요. 요 밑에 떨어지면 즉사해요. 여기 이제 기어서 가고 이쯤으로 다시 올라오게 돼요. 사진 안 찍을게요. 이렇게 가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.
플랫핸들이 따라와요. 여기는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데예요. 뒤에 또 생길까?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피해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거 먹으면 얘가 생겨있죠.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타고 이렇게 이걸 타고 내려가서 쓰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죠. 자, 그 다음 스테이지. 자, 또 그 공포의 스테이지. 또 뭐가 생겨있죠? 이쪽은 타워. 여기는 떨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저걸 옆에 주먹 스피드로 개수가 모자라서 좀 위에 갔다 올게요. 팅이 모자라서 왜냐면 팅 여기가 필요해요. 자, 여기 보면 이 밑에 갔다 오라는 얘기죠. 기다리고 이걸 갔다 오면 위에 건드리면 저 위에 감옥이 생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마법사 스테이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. 16개예요. 저거는 가끔 저런 방법을 써요. 다니기. Perfect. Perfect. 자, 스나이펜 죽여놓고. 아까 저거 먹었죠? 생겨있죠. 여기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자 이제 좀 달려서 여기 아까 저기
먹었으니까. 그래서 뭐 먹을 건 다 먹었죠? 그러면 저는 뭐 다른 부위 없이 그냥 스피디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저기서 매달려서 다시 옆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오랜만에 해서 키가 생겼네. 여기도 이제 엄청 짜증나는 스테이지. 원래는 저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. 하지만 저는 여기를 이렇게 바로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. 또 생겨놓게 하면 저쪽에 보너스가 있죠. 보너스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하면 꼭 이렇게 타고 내려가요. 하나 둘 아까 왼쪽으로 가는 거 살펴보고요. 헐 자, 저기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까. 여기서 다 죽어 가죠. 여기가 이런 스테이지예요. 위에가 뭐가 생겨있어요. 다시 가야돼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저 위에가 생겨있죠. 다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주먹 힘을 잃어버렸어요. HP도 3개밖에 없는데.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로 정말 짜증나는 보스인 스페이스 마마를 상대를 해야 돼요. 무려 12대를 때려야 되고요. 자, 무섭죠? 극장 무대예요. 자, 그래서 맞아. 어쨌든 내 저거 그 이렇게 백스피드 걸면요 딱 보여줄게요. 백스피드 안 걸리네. 죽을 수도 있어요. 하이. 이렇게 좀 피해 있고 뭔가 지금 그 대웅 약탕이
그리고 정보 와. 약간 기다리면 끝에 오 프레임 끊겨요. 저거 그 머리 뒤로 때리면요, 뒤통수를 때리면요, 그러면 스핀이 뒤로 걸려요. 천천히 하니까 이렇게 다들 여기서 엄청 좌절을 하죠. 이렇게 백스핀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백스핀. 다들 여기서 죽어. 이렇게 저렇게 백스핀을 걸면 안 죽거든요? 근데 많이 못 때렸다.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. 헐, 많이 때려. 헐, 왜 키가 무거워진 거지? 6대밖에 못 되었는데 이제 세탁기랑 싸워야 돼. 자, 이제 여기는요 한 번씩 교대로. 아, 두 대 때를 주는 거. 여기서는 제가 한 대밖에 못 때려.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. 하나, 둘. 아, 두 대 때를 주는. 주먹 스피드가 아니라 힘드는 거. 다시 날아가고 헐. 여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. 자, 새로운 힘을 줘야 되는데 미스터 다크가 베틸라를 납치해버렸어요. 베틸라 요정을 납치해버려서 이제 레이맨은 더 이상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.
자,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야 돼요. 사진에도 지금 끝났고.